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시장은 가장 주목하고 있죠. 지금 백신만으로는 순조롭게 경제 정상화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의견과 시장의 뭐 큰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경제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경제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죠. 거리두기도 4단계로 강화가 되었고요. 작년 상반기처럼 경제가 다시 셧다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주일 동안에 잡히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셧다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네. 왜냐하면 현재 추세는 뭐 다 아시지만 지금 하루에 1200명 내지 1600명이 지금 전염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8월 중순에 26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치명률이 조금 좀 이 델타가 확실치 않지만은 치명률이 그 원래 원본 코로나하고 비슷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의료 시설도 지금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 2주일 동안 잡히지 않는다면은 셧다운으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경제 타격이 너무 크지 않을 거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실기를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조금 좀 그 전염률이 낮을 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잡으면은 그러면은 물론 단기적인 타격은 더 크지만은 중장기적인 타격은 더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단기적인 피해를 자꾸만 두려워해가지고선 좀 실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유행 겪은 경우들은 다 그렇게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숫자가 좀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빨리 잡았더라면은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좀 다행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4차 대유행에서는 대부분이 뭐 유흥업소 같은 데서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는 데서 이 전염률이 강하다고 하니까 예. 이 4단계 거리두기를 둬가지고선 그런 그 행동을 좀 막으면은 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는 좀 숫자를 줄이는 것을 좀 바라보고선 좀 희망하지만은 다음 주에 만약 숫자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셧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숫자가 중요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확산세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확산세라면 작년의 팬데믹 상황처럼 컨택트 관련 기업들이 좀 주춤해지고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웃는 상황이 다시금 재현이 될까요? 아니면 면역력이 생기면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아직 면역력이 그렇게 생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1차 주사를 맞는 맞은 분들이 50%도 안 되고 2차 주사까지 생각하면 뭐 15%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델타는 두 번 맞아야지 면역력이 제대로 생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백신을 믿어가지고선 다시 우리가 경제를 빨리 다시 재활시킬 수 있다. 요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백신을 훨씬 더 빨리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 축인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수출 상황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지금 모든 우리가 지금 이런 수출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12개월 전하고 비교를 하는데 12개월 전이라면 우리가 코로나 독감 때문에 수출이 많이 떨어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선 12개월 변화 숫자를 믿는 것은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네. 기저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 6월 증가율을 보면은 39%인데 요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은 역대 3위예요. 그 다음에 저 4월, 5월 때 증가율을 보면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은 39%가 뭐 높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래가지고선 저는 지금 요즘은 2020년하고 비교하지 않고 2019년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수출 숫자는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정상적인 숫자거든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 4, 5, 6월의 그 증가율 2019년의 4, 5, 6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9.8%, 15.3%, 19.5%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19년에 비교해서는 오르고 있어요. 예. 물론 그 9월서부터 작년 9월 2020년 9월서부터는 수출이 회복됐습니다. 수출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코로나에서 저 수출이 막 떨어졌을 때하고 비교를 하지 않게 되니까 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최소한도 2020년 숫자는 절대 숫자를 보고선 판단을 해야지 성장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금 사실을 왜곡시키기가 좀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제 더블 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딥 공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더블 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금년에 소비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연간 성장률은 한 4.0%에서 4.2% 될 거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네. 소비만 본다면은 상반기에서는 그 전망률을 본다면은 한 1.0에서 2.7%,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3.2에서 한 4% 돼가지고선 연간에 한 2.5 내지 3%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1분기 숫자만 지금 나오는데 1분기 숫자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에 소매 판매를 본다면은 5월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1.6%가 소매 판매가 감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비가 어차피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소비가 이 거리두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소비가 나빴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전체 성장률에서는 이 효과가 좀 보일 거지만은 우리가 잘 나갔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더블 디프까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는 뭐 연준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그 전문가들 대한 견해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견해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전문가 견해 본다면은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이 5.4%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0.8%는 기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5.4%에서 한 3분의 1이 중고차 증가율 때문이라 중고차의 가격 증가율 때문이라고요. 중고차가 지난 1년 동안 45%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중고차가 나중에 이제 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지금 새 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부품 부족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새 차 가격 자체는 한 1 내지 2%밖에 안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임시적인 중고차에 대한 문제가 풀리고 나머지 올라간 것은 주로 서비스나 아니면은 항공운임이 정상화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그 정상화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가격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미지수는 에너지지만은 지금 에너지 가격도 오펙이 공급량 조절을 성공한다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오펙이 공급량 조절을 실패한다면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게 지금 미지수긴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보면은 일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주로 휘발유 가격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또 하나의 미지수긴 한데, 요 두 가지 미지수를 일단 제거하면은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가격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네.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4%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나와도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이 부분을 제일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데이터예요. 예.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리 두기가 한 지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찾는다면은 주식 같은 거 빼놓고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는데 네. 그 데이터가 지금 준비돼 있을 리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도 그냥 데이터 없는데 그냥 감으로 해가지고서 뭐 몇 퍼센트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저 성장률은 그 실제 데이터를 따르게 돼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반영될 때까지는 그냥 뭐 4.0%, 4.2% 성장률 예측이 아마 유지될 것입니다. 마침 또 오늘 금통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번 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좀 그 요게 좀 그 어쩌면 진짜 저 한국은행이 빨리 움직였다면은 피해가 한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 요런 수치는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요것을 성장률에 넣어가지고선 그 성장률을 재계산할 가능성은 오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지난 금통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는 쪽이죠. 인상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그 민간 부채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가계 부채는 지금 GDP의 104%, 그 기업 부채는 111%. 그래가지고선 지금 OECD 그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 그 높은 편이 그 다음에 속도는 굉장히 또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그 자산시장, 뭐 주식, 채권, 뭐 비트코인 이런 데서 지금 다 너무 가격이 올라갔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거품 들어갔다고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를 올릴 그 여지는 충분히 있고 가장 금리를 올리기 좀 적합한 시간은 정부가 추경 지출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그 직후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저는 지난주까지는 8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8월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그 영향이 좀 크다면은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정부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가능성과 추진이 된다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좀 녹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우리가 저 그 소득별로 나눴을 때 1분위하고 2분위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4, 5분위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저 1분기에 가계 동향 조사를 본다면은 4, 5분위는 지출 중에서 얼만큼 소비를 했느냐 53%하고 44%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돈을 더 줘봤자 뭐 더 소비를 할 거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저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저 아까 얘기했던 1, 2분위 위주로 주고 그다음에 백신화를 저 가속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내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